자, 우리 8과 본문 내용에서 의사소통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후회에 관련된 표현하고, 자, 기원이란 것은 뭔가 잘 되기를 바랄 때 쓰는 그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에는, 자, 아래 부분 잠깐 볼까요? I should have taken an umbrella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should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 뒤에 have plus pp를 붙이는 그런 형태거든요. should 뒤에 이렇게 have plus pp를 붙이면 이 should plus, have plus pp라는 자체가 일종의 과거형을 만듭니다. 과거형.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과 had to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had to는 뭐뭐 해야 했다. 그래서 뭐 했느냐? 어? 그랬으면 뭐뭐뭐 해야 했으니까 했겠죠? 라는 뜻인데 should have taken은 뭐뭐 해야 했는데 뭐뭐 해야 했는데 결국은 했느냐? 이것은 하지 않았다 라는 뜻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 take an umbrella, 우산을 가져가란 뜻이죠. 나는 우산을 가져가야서만 했는데, 가져갔다? 가져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만약에 had to를 써서, I had to take an umbrella 그러면 나는 우산을 가져가야만 했다. 그래서 가져갔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should 뒤에 have plus pp를 붙이게 되면, 그 해야만 했는데 왜안 했을까라는 후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게 나와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위에는 got caught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서 caught는 catch라는 단어, 잡다의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catch. caught.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be 동사 plus pp는 수동태죠. 뭐뭐 되어지다. 자, 근데 be라는 자리에 be 동사만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get을 쓸 수도 있습니다. get이나 또는 become 같은 것들을 쓰면 뜻이 뭐뭐하게 되어지다 라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I got caught란 말은 나는 잡는다 행위를 당했다란 말로 잡혔다란 뜻입니다. 자, 내용 해볼까요? You got caught in the rain. 너는 비 속에서 잡혔다라는 말은 비 때문에 비에 옴짝달싹 못한다는 어딘가에 가지 못하고 비 때문에 발이 묶여져 있음을 당했다란 뜻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빗 속에서, 뭐, 비 속에 갇혔었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랬더니, I should have taken an umbrella. 나는 우산을 가져갔어야만 했는데,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빗 속에 갇히게 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비를 쫄딱 맞게 됐다라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I am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죠. 나는 sing in the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에서 노래를 부를 계획이야. 그랬더니 대답이 I hope, 나는 희망한다. 이게 바로 기원이죠. 그럼 뒤에가 you move. 자, 주어, 동사. 앞에도 보다시피 주어, 동사. 당연히 두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연결은 접속사. 그렇죠. 대시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알았어요. move라는 단어는 우리가 움직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다는 말로 감동시키다 라는 뜻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희망한다 뭐가 관객들을 감동시키기를 희망해 바래 라는 기원의 의미를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에 기본적인 표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본격적으로 리스닝 스피커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잡아볼게요. 자, 마이크야, where, why, were you late? be late for는 늦다. 라는 뜻이죠. 왜 너는 수업에 늦었었니? 했더니, 나는요, stomach ache란 단어, 우리가 have a stomach ache는 복통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배가 아프다는 뜻이죠. 나는 심한 복통을 앓았어. Oh no, are you okay now? 너 지금 괜찮니? 그랬더니, I should have. 자,
should have eaten less last night. 뜻은 나는 지난 밤에 덜 먹었어야만 했는데 결국은 덜 먹는다는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이걸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먹은 것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 문장을 쓰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그 다음에 뭐 지호야, what's up? 이란 문장인데 이 what's up이란 뜻은 뭡니까? 무슨 일이 있니? 라는 뜻입니다. what's up? 뭐 유사한 뜻으로 우리가 많이들 쓰는 게뭐 what's the matter? matter란 말은 문제란 뜻이죠. 뭐가 문제니? 무슨 문제 있니? 라는 뜻으로 또는 이 matter 자리만 what's the problem이라고 바꾸셔도 같은 뜻이겠죠. 또는 what's wrong? What's wrong? 뭐가 잘못됐니? 라는 표현도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What's up이란 말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You look tired. 너는 피곤해 보인다. I stay up late. 자, 이게 수거죠? 나를 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보통. 사실 늦게까지 stay up.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밤에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어. Did you play computer game again? 다시 컴퓨터 게임 했니? 했더니 No, not this time. 이번은 아니야. Not this time. I had to. 나는 해야만 했다. 이거는 진짜 해야 했다죠. 이거는 그래서 했다? 네, 이것은 했음. 나는 나의 숙제를, 역사 프로젝트를 끝내야만 했어. 자,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제 due라는 것은 무엇무엇이 예정이란 뜻입니다. 기한이 된또 예정된. 자, 그래서 is it 그거는 due today 오늘이 예정이니? 오늘이 기한이니? 라는 뜻이죠. 예, 다음에 I shouldn't have put it off. 자, 이게 두 가지가 봐야 돼요. put off란 단어는 put off가 다음으로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라는 문법 하나. 두 번째는 should have pp는 기억나시죠? 그런데 should 뒤에 not이 들어갔습니까? 다시 말해서 should not 다음에 have pp 쓴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부정어가 들어가 버리니까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결국은 됐다. 이것은 했다. 왜 했을까라는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I shouldn't have put it off. 그것을 미루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결국 미뤘단 말이죠. Until은 언제까지죠? Until 지나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지 말았어야만 했는데라는 표현입니다. 자,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미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때의 it는 history 프로젝트가 되겠죠. 나 이해해. I understand. I often 나는 자주 have the same problem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글씨가 잘안 보이시나요? 이거 좀 지워드릴게요. I often have the same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정말 Let's try to 우리 try는 모르겠지만 try to는 뭔 말려고 s다 단 뜻이 to가 들어간 순간 s다. 자, Let's try 우리 같이 함께 change 바꾸려고 노력하자. 우리의 bad habit, 나쁜 습관들을 이라고 문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listen speak 2로 갈게요. 자, 여기는 앞에서 한번 설명했죠? be going to는 뭔말 예정이란 뜻이죠. what are you going to do? 너는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during 뭔말은 동안이죠. 자, 그랬더니 I'm going to read lots of books. 많은 책들을 읽을 계획이에요.
What about you? 너는 어떠니? 기억나시죠? What about이나 how about, 뭐뭐은 어떤지는 뜻으로 쓰니까. 뭐뭐은 어때? 라고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going to 대신에 여기서는 뭘 썼습니까? planning to 썼죠? 나는 계획 중이다. 물론 이거 going to 바꾸셔도 같은 뜻입니다. I'm going to. 나는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어. 나의 grandparent, 할머니, 할아버지를 부산에 계시는. Sounds great. 오, 참 그거 멋지게 들린다. I hope, 나는 희망해. 자, 두 문장 연결됐다 그랬죠? I hope that you have a wonderful vacation. 당신이 가지기를 희망해. 멋진 방학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라는 문장으로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에서 be ready, 그 다음에 for는 무엇에 대해 준비가 되다. 그래서 재민아, 너는 준비가 되었니? 노래 대회? 그렇죠. 노래 경연대회에 대해선 준비가 되었니? Well, I'm thinking of giving up. 자, give up은 포기하다는 단어인지 아시죠? 자, 여기 잠깐 볼까? 일단 여기가 of가 나왔어요. think of, 무엇에 대해 생각하다는 말로 think of인데, 자, 여기 쓰인 of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치사. 전치사 뒤에 동사 못 쓰죠? 그래서 giv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들어가 있죠. 해석은 나는 생각 중이야. 포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 디나야. 그랬더니 왜? I thought you really wanted to take part in. Take part in 뜻은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자, 뭐, 바꿔 쓸수 있는 단어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part라는 단어 부분이죠. participate, in까지 쓰시면 같은 뜻으로 어디 어디에 참가합니다. take part in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part라는 단어, 부분, 이 단어랑 같은 단어에서 어원이 됩니다. 어디 부분이 됐다는 말로 참여해야 됩니다. 컨테스트에 참여하기를 정말로 원했었잖아. 원했다라고 생각해. 했는데, 그랬더니, I don't think I'm good singer. 여기도 역시 지금 두 문장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대수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 thought 다음에 대수로.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생략이 가능한 지금 접속사 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싱어라고 생각지 않아. Come on. 와라가 아니로. 에이, 왜 이래? You are the best singer I know. 내가 아는 중에는 최고의 가수야. 자, 내가 안다. 누구를 아는지가 안 나왔죠. 그게 앞에 나와 있는 best singer입니다. 여기에는 목적격, 물론 여기도 대시 들어갑니다. 대시. 여기도 대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대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적격. 자, 그럼 선생님, 여기는 사람인데 이 자리를 whom으로 쓰면 안 되나요? 이 자리는 whom은 안 돼요. whom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선행사라 부르죠. 선행사에 보시다시피 best처럼 최상급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행사에 최상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선행사가 쓸 때는 사람일지라도 목적격 또는 주격 후나 홈을 쓰지 않고 반드시 대수로 씁니다. 자, 여기는 지금 나는 안다, 뭘 아는지라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들어가는 자리에, 그다음 목적어였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선행사가 보다시피 최상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수로만 쓸수 있다. 자, 다음. Do you really think so?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Of course, 물론이지. You have a really nice voice.
너는 정말 좋은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Thank you. 고마워. 자, 우리가 알죠? for라는 거. 앞에도 오브가 한번 나왔지만 for는 여기서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당연히 동명사. 그렇게 말해준 것에 대하여 너에게 고맙다. I will do my best. 최선을 다할게. I hope. 나는 희망한다. 또 문장 연결이죠. That you win the contest. 당신이 컨테스트에서 우승하기를 바래.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진입스 스펙 2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al life talk. 잠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린다. What are you reading? 무엇을 너는 읽고 있니? I am reading graduation messages. graduation이란 말은 졸업이죠, 졸업. 졸업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뭐, 그냥, 무슨 어려운 말 생각이 안 나네요. 졸업 메시지를 from 누구로부터? 나의 classmate, 학급 친구들로부터 온 졸업 메시지를 읽고 있는 중이야. Oh, it looks like. 이때의 it는, 자, 여기서 it는 좀 애매하네요. 왜냐면 messages가 여러 개가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으로. 이 like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처럼 보이느냐? They had a lot to say. 그들은 말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이때 a lot은요, a lot of things를 줄인 겁니다. a lot of things를 그냥 줄여서 a lot만 쓴 거예요. 많은 말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겠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우리 지금 look like가 나와 있죠. 뭐처럼 보인다. 그리고 뒤에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그 다음에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wrote, 적었다, 썼다. 그 다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걸로 봐서 접속사겠죠? 뭐라고 적었느냐? 그들은 좋아한다. 나의 웃음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적었어. That's nice. 좋다. What else? 다른 것도 뭐 있니? Some of them. 그들 중. 우리가 of가 보통 나오면 이렇게. 뒤에가 1번. 그리고 앞으로 가서 2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말하였어. 그리고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중장이 연결됐다고 봐야겠죠?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되시겠죠? 뭐라고 말했느냐? I didn't, 자, hang out with는 어울리다. 같이 어울려서 놀다. 내가 enough, 충분히 어울리지 않았어. 그들과 충분히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아하, 이때 그들이 아니고, 오, 맞네요. 그들이 맞네요. 죄송해요. 앞에 나와 있는 클래스메이트들 중에 일부는, 자, 그들과 함께 충분히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어. 라는 문장이 되겠고. That's not your fault.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fault는 잘못이란 뜻이니까요. You were always busy. 너는 항상 바빴었어. 예, 그러나, but. 자, 우리 배웠던 문장이죠. should have spent. 나는 썼어야만 했다라는 후회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때는.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나의 학급 친구들과 썼어야만 했다. 그만 했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그랬더니, you still. 너는 여전히 have time. 시간을 갖고 있어. At graduation, 졸업 이후에도. You're right, 당신이 맞아. I hope, 나는 희망한다. 자, 되시겠죠? 너가 keep in touch.
keep in touch with 누구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다. 연락하다. 뜻입니다. 너의 학급 친구들과 졸업 이후에 keep in touch, 연락을 주고받기를 희망해. 라고 했습니다. Thanks, 고마워. I hope so. 나도 그렇기를 희망해. 이때 그렇게란 말 앞에 나와 있는 keep in touch. 이게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